안녕하십니까. 망치고 선생 이준환입니다. 자, 오늘은 의문의 변동 탈락, 그 마지막 모음 탈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탈락,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일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 모음은 모든 모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이냐? 자, 아나, 어로 끝나는 용언, 즉 받침이 있다 없다, 없다. 모음으로 끝난다는 말은 받침이 없더라. 받침이 없는 아나, 어가 뒤에 아서 혹은 어서 아니면 아따, 어따 이런 애들을 만나서 탈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자, 아서 어서는 뭐예요? 뭐뭐 해서, 뭐뭐 아서, 뭐뭐 해서 뭐 이런 거고, 아따는 과거형, 아따, 없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살펴봅시다. 자, 가다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아서, 어서를 만난다고 칩시다. 아서를 만나야 될까요? 어서를 만나야 될까요? 그렇지. 아니까 아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 아, 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 가서라 그러지, 가서라고 안 쓰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 초성에 이음은 없는 거라 그랬어. 이음은 없다고 보시면, 둘이 반복되지. 가서. 이렇게는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 그렇게 장음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날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 누구를 날리는 거냐면, 이 어간의 아, 동일하게 반복된 이 어간의 아를 날리고, 이 남아있는 기억을 여기 비어있는 초성 자리에 때려 박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가서. 라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아따 없다도 봅시다.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나타내려면 가 아따여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음을 비워줍니다. 이음은 원래 없는 거니까요. 그래 놓고 보자고. 아가 반복되네. 어떻게 한다? 동일한 모음을 탈락시키더라. 그러면 기억만 남았지? 이 기억 어디 가지? 초성에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갔다라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얻다, 어서의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서다라는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 서서, 섰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수 있잖아? 한번 볼게요. 자, 아서를 붙여야 되겠니? 어서를 붙여야 되겠니? 어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여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아. 이음은 원래 없는 거니까 비워주고 초성의 이음은 없는 거니까 비워주고 동일한 모음 어가 반복됐으니까 날리고 남아있는 시옷을 이 자리에 갖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서서라는 형태가 됩니다. 서서 가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과거형 봅시다. 자, 얻다여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응 날리고 반복되니까 날리면 시옷 하나 뻘쭘하게 남았네. 초성 자리로 갖다 박아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섰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 모음 탈락이에요. 그럼 이번에 어떤 탈락이 있느냐? 자, 탈락 마지막입니다. 바로 의탈락이에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도 용언에서 일어나는 형태고요. 똑같이 아서, 어서를 붙이면 뭐가 탈락되더라? 으가 탈락됩니다. 얘도 받침 없이 으로 용언이 끝나야 돼요. 자, 봅시다. 크다. 얘는 아서를 붙여야 될까요? 어서를 붙여야 될까요? 크다를 가지고 다른 말을 생각해 봐. 아서가 맞는 것 같아? 어서가 맞는 것 같아? 어서가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어, 서. 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커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자, 으가 어서를 만났네. 어떻게 한다고? 을을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응은 원래 없는 거니까 빼면 방법은 똑같아요. 이 어간의 기억을 이 초성 자리에다 갖다 박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커서가 됩니다. 과거형도 봅시다. 크, 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얻다를 만났기 때문에 을 날리고
초성 날리고 이 초성 자리에 키워 갖다 박아서 최종적으로 컸다가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생님, 은은 무조건 어를 만나게 돼 있나요? 그럼 어서 아서라고 얘기 안 하고 어서 얻다만 얘기했겠지. 아서도 만납니다. 아서를 만나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잠그다입니다. 잠그다, 열쇠로 뭘 잠그다 할 때 그 잠그다, 혹은 수도꼭지를 잠그다 할 때 그 잠그다. 얘는 아서를 만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는 잠그아서여야 되겠지. 왜? 어가는 잠그니까요. 자, 잠그아서인데 으가 아를 만났네. 어떻게 한다고? 으 날리고 이응 날리고 이 자리에 그대로 갖다 박아서 최종적으로 잠가서가 됩니다. 과거형을 봅시다. 잠그았다. 자, 잠그았다. 이것도 뒤에 았다를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한다? 으 날리고 이응 날리고 초성 자리에 기역 박아서 최종적으로 잠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잠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긴 하지만 잠궜다라고 하지 않나요? 잠그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잠그다를 잠구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잠그다로 쓴 게 아니라 잠구다라는 말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탈락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탈락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왜 이걸 잠궈서라고 하나요? 그건 우리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뭐 영상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음 축약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모음 축약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 탈락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첨가로 넘어갈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